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현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지금 왕이 셀만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킹 셀만 81세인데 좀 병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라운 프린스 왕세자가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가 있는데 32세의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현대화된 사람인데 현대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구미화되었다는 말이죠. 유럽이나 아메리카 시어로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아라비아 이름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게는 잘 외우기가 어렵다고 해서 또 너무 자기네들 자신들만 해도 이름이 너무 길다고 해서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MBS라고 마호메트니까 M이고 빙이니까 B이고 살몬이니까 S고 해서 MBS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MBS라고 부르는 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6월에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왕세자로 책봉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1965년 8월 31일 생입니다. 이 사람은 킹 사우드 유니버시티, 킹 사우드 사우드 왕 대학이라는 아라비아의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법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학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정치가들, 사업가들, 또 유명한 인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작년 6월 달에는 실콘밸리, 미국의 서부에 있는 실콘밸리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하이테크의 주요한 인물들, 또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2016년 4월에 이 사람은 비전 2020 사우디라고 하는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4년 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비전 2020 사우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치 있는 일 한 것은 없고 그냥 기름이 많이 나니까 그 기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유복하지만은 이 나라가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산유국 기름 팔아먹는 거기에서 그 테두리에서는 벗어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현대적인 국가로서 가령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그러한 현대화된 나라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세자가 되기 전부터 왕세자가 되기 전부터도 이러한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노력해 온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국영 오일 회사인 아람코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 회사인데 이건 나라에서 경영을 합니다. 이것을 주식화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서방 유럽이나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부터 자본을 끌어들여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자본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현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지금 한창 논쟁 중에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력을 더 증대를 시켜야 된다. 노동력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이미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여러 면에서 다 현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 사회도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 완고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규칙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종교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종교 경찰은 이슬람교의 그 종교적인 면에서 위반되는 사람을 취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종교 경찰의 권력을 많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힘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협의를 해서 종교 경찰의 직무 범위를 아주 적게 축소를 시키고 권력을 많이 감소를 시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의 중심으로 다시 재건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뛰어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세자가 되기 전부터 First Deputy Prime Minister,
제1부 총리, 또 국방장관, 또 국내 보안 지휘 권을 장악하고, 또 경제와 발전 회의 회장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은 왕세자가 되기 전부터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이 사람은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을 척결을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와 같이 종교적인 그 보수, 종교의 보수의 나라에서 이제 혁명적인 일을 해서 나라를 현대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확실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하는 사람, 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다 숙청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적을 숙청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십 명의 권력자를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이 중에는 최소한도 11사람의 왕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반대자는 왕족 중에서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왕족은 왕족이라고 하는 지위 때문에 권력이 더 셉니다. 그래서 왕족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된 중요한 왕족들을 보면은 알왈리드 빈 타랍, 이 사람은 킹덤 홀딩 컴퍼니의 회장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힘이 센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그 부정부패라는 이유로 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또 미테브 빈 압둘라, 이 사람은 내셔널 가드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 보안 장관이죠. 이 사람을 장관을 이 왕족인데 이러한 왕족들을 체포했습니다. 또 체포된 다른 왕족은 터키 빈 아브둘라, 이 사람은 지금은 안 하지만은 전직이 이 사람의 전직이 라이다드 지방의 지사였습니다. 이러한 지사를 체포를 했습니다. 파하드 빈 아브둘라, 전 국방부 부장관, 체포했습니다. 터키 빈 나사르, 전직 기상과 환경 책임자, 또그 외의 왕족들을 많이 체포했는데, 킹 아부둘라지스 이븐 사우드의 손자들, 또킹 살만 빈 아부둘라, 이 사람은 2015년에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조카들,
또 자기 자신의 사촌들 많이 체포했습니다. 또 구금된 관료들을 보면은 전직의 장관들 또 선왕의 궁전에서 근무하던 책임자들 이 사람들 전부 체포했습니다. 또 구금된 사업가들을 보면은 주요한 언론, 항공, 통신 회사들의 책임자들 이 사람들도 다 체포를 했습니다. 로바트 졸단이라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 있던 미국 대사 지금은 안 하지만은 전직 미국 대사가 무슨 말을 했나 했으면 지금이 MBS가 체포한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미국에서 말하자면 빌 게이츠 또 워렌 버핏 콜린 파월 같은 사람들을 체포했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을 다 체포를 했는 것입니다. MBS에 대한 비난들이 지금도 들어 있는데, 첫째로 무엇을 비난을 하냐 할 때는 MBS가 갑작스럽게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를 다소 동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적들을 전부 숙청을 하고 있다. 물론 이유는 뇌물을 받고 부패를 했다고 해서 체포를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 반대자들을 전부 숙청하고 있는 것이다. 또이 사람이 인권운동가들을 구금을 했는데 인권운동가를 구금하는 것은 이것은 좋지 않다. 또이 사람이 예멘과 전쟁을 해서 1만 명의 군인들을 전사를 시켰는데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인들을 죽게 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비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카타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카타와의 그 외교적인 마찰이 생겨서 외교적으로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다소의 비난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MBS는 큰 힘을 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권위 있는 외교관들의 거의 일치된 전망은 어떤 것이냐고 하자면 이 사람이 정식으로 왕이 되면은 사우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러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격적으로 이 MBS와 트럼프는 성격이 아주 잘 맞습니다. 트럼프는 이 MBS를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미국과 아주 가까운 그러한 연관을 맺고 미국과 아주 가까운 연관을 맺고 아주 연락을 많이 하면서 협조해서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그 완고한 전통적인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해나가는 일이 얼마만큼이나 이제 그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국제적이라는 것은 그 중동에 있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게서부터 많은 비난을 당하고 또이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어떠한 방해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